색깔 좀 보십시오. 아, 이 차 길도 들이지 않은 차다. 그 수천에 다 허실한 게요. 야, 넌 사내 자식이 트름 호라이트를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쭉잽이냐 그래. 차는 어차피 이제부터 장돌베이 차야. 너 찾으라고 폼잡을 생각하지 마. 네? 아, 놈이 장돌베이 잘 썩지 않나? 저기 어때? 나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남들이 사모님이라고 봐줄까? 시끄러. 아이, 자기는 화낼 때가 제일 매력있더라. 그건 그렇게 차 좀 세워줘. 왜? 아이, 꼭 얘기해야겠어. 나 급하단 말이야. 뭐? 친 거요? 예. 에휴, 그러게 내 뭐랬어. 응? 손바닥만한 바닥이 고향이라면 내가 모를 리 없지 그 양반을. 꼭 기대하고 내려왔던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집에서도 빗눈거릴 거 바람도 쐬일 겸 내려와 본 겁니다. 이 촌 구석에 뭐 볼 게 있다고. 그렇지도 않던데요. 아까 장터에서 보니까 웬 아가씨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하던데요. 노래를? 분우기가 왔나?
아이고, 누구야? 됐어요? 이거 이거 정말 분홍이구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야? 그렇게 됐어요. 아휴. 아휴. 더운 물 있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자, 호랑이도 제 말 안 믿는다더니. 무슨 얘기야, 아줌마? 저 손님이 분옥이 노래 솜씨를 크고 칭찬하더라고. 그래요? 농담도 버릇되면 진담된다고요? 아무튼 눈물이 나도록 고맙네요. 아유, 처음 자는 손님 앞에서 왜 그래? 아유, 알아요 혹시요? 나한테도 저런 미남 편이 생길지? 아유 이제 그만해. 아니 그나저나 왜 이제 온 거야? 약장사 때려치고 옷장사세를 시작하느라고요. 저런, 그 아주 잘 됐구먼.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요즘 텔레비에서 일상하는 게 약관 건데 요즘 세상에 떠돌이 약장수가 되겠어? 하지만 도움인데 어머. 아무러면 어때? 돈만 벌면 됐지. 아휴, 분옥이 고생도 이제 옛만하게 생겼구먼. 그래, 장씨도 마음 돌려먹은겨? 에휴,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기회가 왔을 때 바짝 달겨 붙는 거여. 남정네란 내남 할 것도 없이. 아줌마 나 그럼 나갔다 올게요. 이 짐 좀 방 안에다 들여놔줘요. 아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잘 다녀와. 네. 안녕하십. 어, 수고했다. 성님, 어서 내놓으셔. 뭘? 아, 이제 성님이 약속했잖요. 아이, 자식. 야, 하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나만 알 리가 없지. 야, 그 대신 오늘 한 잔 꺾이다. 어? 알았어. 자, 가자. 지금 어디 가려고? 아 연숙이 방 잡아놓고 있으니까 왜 기어 나온 거야? 해도 아직 안 떨어지는데 방 안에 나 혼자 처박혀 있으라고? 이게 웃기고 자빠졌네. 아 그럼 여자가 방 안에 혼자 있지 뭘 한다는 거야? 끌어내서 노래 시킬 땐 언제고? 이럴 땐 보통 여자 취급하려 드나? 그리고 방도 방 나름이지. 꼬랑내 나는 연숙 방이 어디 뭐 여염집 방인가?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사실은 나 며칠 전부터 별로 온 얘기가 있는데 자기 시간 좀 내줄래? 뭔 얘기야? 아 뜸들이기는 할 일 있으면 부탁해봐. 여기서? 싫은 관두고 들어가 있어. 자 식어라. 자 가자. 아 근데 저 어디로 갈라요? 마 10년 단골라두고 가긴 어디 갈 동백집이지. 아, 자기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이게 왜 오늘따라 이래? 동백집이다 왜?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부탁이야. 동백집은 가지 말아줘. 약속했잖아. 나한테도 자존심은 있단 말이야. 자존심 좋아하네. 자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아이 비켜! 야 시그라 가자. 아이 형님! 야! 눈물을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울기는 내가
잊어야지. 자기하고 정뜨면 어쩌지? 아, 정뜨면 대수냐? 아까 저 설림이라도 쳐주셨구나. 어머, 정말? 이건 맨날 속아만 살아왔나? 아이, 자기 멋져.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담배 한 대만 줄래요? 아, 예. 여기. 고마워요. 근데 아저씨 추운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저 방 안에 기가 좀 답답해서요. 혹시 내 방을 훔쳐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 얼었군요. 예? 얼 필요 없어요. 난 그렇고 그런 여자니까요. 아저씨, 나한테 술 한잔 안 살래요? 예? 아이, 큰 부담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정말 주시겠습니까? 이 아저씨가 속아만 살아왔나 원? 따라오세요. 아줌마, 소주 한 병. 네. 술집이 너무 초라하네요. 안주는 김치 하나만 돼요.
아이, 안주할 돈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한 돈은 내게 있으니까요. 아이, 되게 뻑이시네. 나한테도 그만한 돈은 있으니까 재지 말아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난 안주 없인 술을 안 먹어 버릇해서요. 버릇이군. 되게 고상득하네. 좋아요. 아줌마 파산 하나? 네. 자. 아가씨는 여느 여자분들과는 좀 다른 인상을 갖고 있군요. 왜요? 여자와 술을 잘 마셔서요? 그게 아니라 나이에 비해 인생을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꺼리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저씨가 보자보자니 점점 유식하게 나오시네. 인생살이가 뭐냐, 그 일본말로 대꾸복구가 여러 번이라는 거? 댁도 아실 텐데요.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술 안 마시고 뭐해요? 아, 예. 아저씨는 여자 앞에서 항상 그렇게 쩔쩔매요. 글쎄요. 이런 기회가 별로. 아저씨 수총가이구나. 맞죠? 그쵸? 거기다가 연애 한번 변변히 못 해보고. 아저씨, 네, 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예? 분욱이가 이밤중에 웬일이야? 그 짐은 뭐고 장씨랑은? 저 아줌마. 아니 밤중에 혼두깨라더니 난 몰라. 책임 못 져. 아, 지금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가요. 아이, 어서 가요. 아, 예. 아유, 무슨 남자 그렇게 발걸음 느려요. 빨리 와요. 아가씨, 이건 너무 엉뚱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야반도주하듯 길을 떠나야 하는 겁니까? 내 이름은 분옥이에요? 아, 네, 분옥씨. 어차피 저도 날이 밝으면 외촌장을 떠날 예정이었지만요. 꼭 이런 식으로. 그럼 간단하네요. 그 계획을 몇 시간 앞당겼다고 생각하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 어딜 가나 인간 사는 세상은 다 마찬가지인데. 아, 물론이죠. 그러나 인생살이를 유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 똑같을 수도 없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봐요! 아, 예? 정말 공자 앞에서 계속 문자 쓸 거예요? 에이, 목에서 신물이 올라오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대개 사는 방식대로 여인숙으로 돌아가든지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분욱씨, 제 말 뜻은 말이죠? 관두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고. 그렇다고 여자 혼자 아무도 없는 방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남자라면 그만한 의리도 없어요? 이 트렁크 좀 들어 좀. 팔이 어떻게 예. 되나? 이리 주십시오. 아유, 고맙기도 해라. 자, 가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아따, 선생님. 나 앞에서 이러지 마시오. 그래, 내 밑구멍까지 다 안다 이거지. 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요즘 니놈들하고는 달라.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 놈들처럼 약삭빠르지 못해 임마. 알았어? 빌어 내 야바의 솜씨로 존놈들 집칸깨나 날리고 허울 좋은 춤솜씨로 여짠 약깨나 팔아줘졌지만 난 니놈들 어려울 때 니 돈 내 돈 안 가리고 다 쳐놨어. 압니다 성님. 하지만 이제 와서 남아있는 게 뭐요? 아 우리가 반명해 줍니까? 세상이 변한 걸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떠돌다 말 거요? 그래 난 이대로가 좋아.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마 까짓껏 흘러다니는 인생 얼어 죽을 놈이 장래가 어떻고 계획이 다 뭐냐 임마. 야, 야 이거 술 가져와. 없어. 장씨한테 팔 술은 없어. 응? 아유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아유 일어나. 아유. 아이 이제 월성댁도 날 괄사겨? 나 더러워서. 야 이 시그라 오늘 술값은 현찰로 지급해라. 일 없어. 내가 뭐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다 그 분어기년 때문이야. 제발 속 좀 차려 장씨. 괜히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지 말고. 계집도 젊어 한때여. 어여 분어기한테 가봐. 걔도 그렇고 다 잃기 전에. 어? 월성대 제발 내가 부탁한다고 전해주시오. 버스 떠난 다음에 손 안 흔들 테니까 마음 놓고 버스 타고 떠나라고 그래줘. 분옥이는 여기 안 와. 여기 떠나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장씨하고 살림 차리기 전엔 죽으면 죽었지 얼씬도 안 한다고 했어. 살림? 시거라 이 장보고가 살림 차린 된다. 아유 힘들어. 태철 씨, 우리 장수 좀 쉬었다 가요. 예. 아, 예. 밤새 걸어오느라 힘들었죠? 세철 씨, 뒤돌아앉아 볼래요? 예? 아이, 저렇게 돌아앉아 봐요. 예. 시원하죠? 예. 아이, 뭘 그렇게 수줍어해요? 여긴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꺼럭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젠 좀 어때요? 예, 아주 시원한데요. 아휴. 우리 춤춰요. 아, 아니에요. 전 춤 같은 건. 아이, 매력 없어 정말. 아저씨 이름 뭐라 그랬던가요? 민세철이라고 했었죠. 아, 그랬던가요? 민세철? 꽤나 세련되지려고 애쓴 이름이네요. 참, 아저씨 이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시골 구석 연숙방에 와서 빈둥거리냐고요? 실은 사람을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사람요? 아저씨 사기당했구나? 맞죠? 그걸 어떻게... 아유, 재밌다. 근데 아저씨는 그 사기꾼한테 뭘 당한 거야? 당하긴요. 취직 자리 하나 준다기에 경비 좀 줬을 뿐인데. 아이, 참 그게 당한 거지 뭐예요? 어쩐지 헐렁해 보인다 싶더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실업자로군요. 거창하게 뭐 실업자라고 할 것까지야 있습니까? 그냥 업자죠. 세찰씨 보기보다 재밌다. 정말로 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민세철이가 재밌다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엄마 그래요? 세철씨 보기보다 점점 재밌어진다. 자, 우리 그만 가요. 자, 어서요. 예. 자, 가요. 이봐 장씨, 아 해가 춘천에 쏟았는데도 이렇게 뒹굴 것만 있을 거야. 아 그러다가 장사는 언제 하고? 아, 성님, 성님, 일어나시오. 아 형님. 이구 참 잉. 세채 씨, 내 희망이 뭐였는지 알아요?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유명한 가수. 내 노래가 라디오에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오는 그런 가수가요? 아, 역시 그랬군요. 어쩐지 그 노래 솜씨가 보통은 넘는다 했더니 정말 내 노래 소리 들은 거예요? 네, 장터에서요. 그럼 연숙 아줌마한테 한 말이 참말이었군요. 그럼요. 분옥 씨 노래 솜씨에 반했는걸요? 아유, 기쁜 거. 아이,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말도 못했어요? 말할 기회나 주었나요? 무한만 주고. 내가 그랬던가요? 아이 그래도 나 같으면 데이트 신청이라도 했겠다. 아이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아이 무슨 남자 그래요? 난 박력 없는 남자 싫더라. 내 말에 실망했어요? 사실인 걸요 뭘? 하지만 실망은 마세요. 어떤 남자든 진짜로 좋아진 아가씨가 생기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든대요. 혹시 알아요? 세철 씨한테도 그런 아가씨가 생길지? 아, 예. 어서 올라와요. 이제 거반 다 왔어요. 저기 계곡을 끼고 내려가면 주막거리가 나와요. 세철 씨, 요리 좀 와서 앉아요. 잠시만 눈을 감아봐요. 아이, 어서요. 아, 예. 됐어요. 피로 회복제예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자, 한 잔 드세요. 왜요? 안주가 부실해서요? 아닙니다. 분옥 씨는 정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를 가졌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분옥 씨하고는 무슨 얘기든 마음 놓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사귄 사람처럼. 아이, 술 한 잔 마시면서 뭐가 그렇게 거창해요? 자. 아, 예. 자, 여기도. 아이, 나한테도 한 잔 줘야죠. 아, 예. 어머, 두 손으로?
방송도 해라. 나 이름은 거북해지는데. 사처신 원래 이리 예절이 바른가요? 하긴 나도 왕년엔 지성인이었어요. 비록 중간에 때려쳤지만 이래봬도 음대생이었다고요. 예? 왜 그렇게 놀라요?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아닙니다. 아휴, 정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군요. 우리 집엔 피아노까지 있었다고요. 그림 같은 하얀 양옥집에 그런데 그만 하루 아침에 폭삭했지 뭐예요.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세철 씨? 네,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신뢰하기 은은히 울려 퍼지는 고급 레스토랑의 피아니스트로요.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아, 글쎄, 나보고 보증금을 내놓으라지 뭐예요? 보증금 내놓을 돈이 있으면 내가 미쳤다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안 그래요, 세철 씨? 네, 그건 맞습니다. 아휴, 그런데 이리 우습게 되느라고 우연히 내 노래를 들은 사람이 아, 글쎄, 나보고 가수가 되라지 뭐예요? 나한텐 사람들에게 어필인지 뭔지 하는 그런 힘이 있다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부은옥 씨 노래엔 정말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아휴, 그런데 그게 그만 내 인생을 빗나가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작곡료다, 레슨비다, 취입비다, 거기다 선전비까지. 아휴, 돈 들어가는 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결국 빚만 잔뜩 걸맞았죠. 사실은요, 내가 지금 장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송금 받고 팔려온 거라고요. 예? 하지만 진짜 기막힌 사연은 따로 있어요. 아, 글쎄, 장돌뱅이 주제에 나한테 흑심을 품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말입니까? 아, 누구긴 누구예요? 장본거 그치죠? 아, 왜? 나 노래 부를 때 못 봤어요? 옆에서 옷 팔던 남자. 아, 그 인상 더럽게 생긴 사람 말이죠? 어머? 인상이 더럽긴 왜 더러워요? 남자답게 생겼을 뿐이지. 아무튼 그 남자 말이군요. 네, 그래요. 글쎄, 그런데 그치가 오늘은 나한테 사생결단하듯 덤벼들지 뭐예요? 아니, 왜요? 아이, 왜는 왜겠어요? 내 이 금쪽 같은 몸뚱아리를 턱썩 하려고 흐르는 거지. 아니, 그래서요? 하지만 나한테도 약점은 있잖아요. 이미 받은 성금은 다 써버렸고. 안 됩니다, 분옥 씨. 돈 때문에 분옥 씨가 그런 놈한테 농락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할 수 없이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무서워 죽겠어요. 나쁜 자식, 비열한 놈. 어머? 이 아저씨가 그럴 땐 박력계나 있어 보이네. 예? 아저씨가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옥 씨가 오죽 괴로웠으면 이렇게 야반도주하듯 길을 떠났겠습니까? 맞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심이 뭔지도 모르. 바보예요. 분옥 씨,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받은 성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분옥 씨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저... 시끄러워요! 대긴 나한테 뭔데? 대긴 나한테 뭐예요?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괜찮겠어요? 나요. 난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저한테 저한테 주시오. 아, 하나밖에 없는 목숨 붙들어 매놓은 거 아니란 게요? 그 성인답장께 왜 이러시오? 그 여인숙 아줌마가 그랬잖요. 그 틀림없이 주막거리 쪽으로 간다고 했다고. 아, 이렇게 날아가지 않아도 따라잡을 수 있단 게요? 시끄러워, 가만있어. 연보를 해지 자꾸 해라 해라 계산다고 춤만 추다 보면 나는 흙파 먹고 살게요. 자동차도 휘발유가 세가고 개새끼도 밥을 먹어 짓는 법이 앙. 그럼 어따 힘든 거 땀도 닦아야 노래를 하든지 하지. 자 아마 자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야 일 와봐. 너 막간을 이용해서 춤 한번 춰봐. 하나, 자, 해, 춰, 자, 일, 자, 하나, 자, 아싸. 얼씨구 어깨 따라 허리 따라 잘하는 짓이다, 야. 아, 글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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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둬. 얀 두 집 자식인지 누구처럼 앞길이 훤하다. 자 그럼 장구 치고 춤싸 발리고 돌아다니니까 자네들이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자네들이라니. 그러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소생이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무슨 약장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생이 이래봬도 약장순, 약장수야. 입은 찢어져도 주리는 바로 불렸다고. 약장수면 다 약장수냐. 바로 이 약 만병통치약. 이 약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제기던 비상약. 분야에 월성 때 터줏 때가 누우셨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아니 이게 누구야? 왜 그렇게 오랜만에 왔어 장씨? 아, 응? 아 그렇게 됐어. 그래. 에휴, 또 못된 짓거리 하다가 때 들어갔다 온겨? 응? 월성 때 야바이다 사기 도박이다 나 그런 거 손댄 지 오래야. 에, 실은 몸이 좀 아팠어. 응? 아니 장씨가 아플 때가 다 있어? 에휴, 하긴 장씨라고 가는 새를 붙들어 매놓을 순 없지, 응? 이봐, 장씨. 지발 이제 속 좀 차려. 차만색씨 얻어서. 아, 시끄래. 내 술이나 좀 주. 알았어. 그나저나 저 괜찮은 애 하나 보이던데. 땡, 제보를 개멋진다더니 눈치 하나네. 맞지? 이 집에 새로운 애지? 안 돼. 군어긴 안 돼. 아 그만큼 계집 눈에 눈물 뿌리게 했으면 됐지. 또 어쩌려고 그래? 어? 그 아인 보기보다 심지가 굳은 애야. 떠도는 기지 심지 굳어봤자지. 자, 어서 불러내슈. 내 기분도 그렇지 않으니까 어서. 이거 지, 이거 성질 하나는 애. 에휴, 모르겠다. 예, 분호가 터줏 때가 모셨다. 인사 올려라. 자기 바람둥이라며? 누가 그러든. 아줌마가 그러던데 뭐. 그런 넌 회장 과장이지 뭐. 야, 우리 모처럼 임자끼리 잘 만났다. 잘해보자.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 삶은 달걀 두 꾸러미를 들고 완행열차를 타고 무작정 상경하던 그때 생각. 가요학원 행가를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 꼭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했다고. 난 기죽지 않으려고 한 곡 좀 뽑았지. 거기 왔던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소질이 있다고. 그러면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럼 밤옵소에라도 출연했던 얘기야? 그럼 밤옵소야 틀림없지. 젓가락 장단에 맞춰 건조가를 불러서 그렇지. 뭐? 너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싶으냐? 응, 별로야. 노래는 좋지만 지쳤어. 이러다가 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릴 것 같아. 자기, 내 두 번째 꿈이 뭔지 알아? 레퍼토리 많구나, 요. 이제 내 꿈은 믿음직한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는 거야. 바로 자기 같은 사람하고. 나 자기 따라다니면 안 돼? 열심히 노래도 불러줄게. 내가 진비 갚으려고 술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응? 약속하는 거지? 진짜로 하는 소리야? 응. 안 됐구나. 두 번째 꿈도 이뤄주지 못해서. 뭐야? Yes.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니 그 누가 불러주나 윗바람 소리 너 정말 왜 그러냐? 어? 아니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엄마 미안해. 그러게 내 뭘 했어? 아 창씨한테 청 주지 말라고 했잖아. 어? 그 녀석은 팔도 참놈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구 이 미련한 거사. 너 화육의 물 헛먹었구나. 이 헛똑똑이야. 에휴, 그놈 생각 후를 털어버리고 어여 들어가자. 아오여! 정말 내 속을 이렇게 계속 뒤집을겨? 좋아, 마음대로 해. 네가 정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흙 파먹고 사는 거 아니고. 엄마. 어쩔 수가 없어. 너 데려오느라고 진 빚 되넘길 수밖에. 엄마, 그건 안 돼. 부무신 꼭 데리러 온다 했단 말이야. 아, 어느 천년에. 가뜩이나 경계 없는 요즘에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에휴, 제발 속 좀 차려. 아, 화두개 팔자에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순정이야, 순정은. 이유 속 터져. 아니, 장씨. 이 돈 집어넣으시오. 아니, 그럼 장씨가 참말로. 야, 너 정말 날 따라다니는 자신 있는 거야? 짐청에서 어서 나와. 조상 만나 울기. 어여, 어여 들어가자. 어여. 그래, 인연이 뭐 별거냐. 잘해야 된다. 다 네 알 탓이오. 엄마. 빨리 나오자,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사람 차리기 전에 다시 발걸음도 떼놓지 않을 거야. 정말이야. 그럼 그래야지. 아무렴. 어여 나와. 잘 살려.
순간 억울해 피웠지. 지금까지 뭐가 좋다고 했지. 성님, 이제야 좀 진정이 되셔? 야, 시가라, 너 소리 한잔 해봐라. 아, 노래야, 성님 솜씨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소. 하은만은 이 세상 야속하니라. 잠을 못만가니. 세철 씨, 그만 고개 좀 들어요. 죄송해요. 고생 시켜드렸어. 아닙니다. 제 잘못인 걸요, 뭘. 세철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날 안고 싶어요? 그렇다면 낭쓸 필요 없어요. 어서요. 아이고, 군용 못 된 것이 온 동네 시애비가 9시나 된대더니, 아이고, 장치는 어떻겠어? 아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할머니, 에이. 소자구 안주 하나 가져갈게요. 어, 알았어. 할머니, 외상. 아이고, 제보를 개 못 준다더니, 정말 아이고. 자, 우리들의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분옥 씨, 이제 됐습니다. 한 잠도 못 잤더니 잠시라도 눈을 좀 붙여야. 이거 정말 매력 없어. 아니, 이 뜻깊은 만남을 잠자는 걸로 때우고 말 거예요? 자, 어서요. 차 소리 처음 들어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한 잔 쭉 마셔요. 예. 할머니, 접니다. 할머니 잘 있었어. 그래, 그래, 오래간만이야. 잘 있었어. 예. 자, 분홍이 년 여기 와 있지. 어? 아, 저 와 있지만 지금 저 아이. 에이, 글쎄, 걱정 부터는 매너쇼. 저 동행이 있다는 것도 알고 왔으니까. 아, 그렇지만 지금 금방 있는데 어떻게? 아하, 아직 해도 떨어지지 않는데 잠이라도 들었단 말이오. 아, 잠이라도 들었으면 어떻소? 제 서방이라는 게 찾아왔는데 깜깜한 밤중이면 어떻고?
빨간 대나지 못했단 말이오. 야 시골아 너 기다려. 아이고 저 이거 봐 장수. 아이 장수. 아이. 저 쪼까 실례 좀 합시다. 멀리 간 줄 알았지 겨우 여기야? 노영루 씨요. 자신 있어? 당신 자신 있다면 내 이 계집을 당신한테 넘겨주겠다. 이 계집 내버리지 않고 끝내 데리고 살겠소? 하기야 이렇게 묻는 내가 바보지만. 초면에 말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분옥 씨가 무슨 물건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굴러먹든 짓거리야. 나 짝에다 똥값질하기 싫거든. 말 똑바로 해. 어물쩍하면 날라간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분옥 씨가 여기까지 온 건 자신의 의사였지 내가 납치를 했거나 유혹을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굴 선택하건 아니하건 그건 어디까지나 분옥 씨한테 달린 문제지 대기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질 않습니까? 내가 알기론 대기나 나나 그런 문제를 두고 서로 따지고 자시고 할 자격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 자식 더럽게 유식한 척하네. 이 계집이 제프에 뭐라고 짓거려댔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너 알긴 알아?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여자다 이거야 임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맑게 못 알아듣네. 이 여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네같이 순진한 친구는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다 이 말이야. 알겠어? 이 계집애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배가 망신하기 딱 알맞는다 이 말이야. 나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떠돌이니까 이런 계집을 꿰차고 살아도 망할 것도 없고 망신당할 것도 없지만 말이야. 당신같이 근본 있는 사람은 깨끗이 망한다 이거야. 이제 내 말께 알아듣겠어? 아이, 자기 너무 흥분한가? 흥분하지 마. 몸에 해로워. 자, 우리 한잔 해. 시끄러! 이게 그냥 돼진 듯이 자빠져 있긴 할 것이지. 뭘 잘했다고 대들아 대들긴. 이빨이 지금 내가 술 마시게 됐어? 그럼 나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응? 어떡하다니? 이걸 그냥 아이. 아이. 사철 씨, 말 좀 해봐요. 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했죠? 우린 지성인들이니까 서로 통할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세철 씨하고 내가 짝을 지어도 내 편이 기울 건 없다고요. 지성인. 야, 그따위 말투를 이 자가 믿을 것 같으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삐쓸게요. 야 시그라 이분 좀 드러내라. 이건 누구란 말이야. 들려나가시니까. 분옥씨. 야 들려나. 분옥씨. 우리 이제 자자. 싫어. 이제 쉬어는 집어쳐. 미워. 자기 정말 믿단 말이야. 야, 이래도 미우냐? 미워. 자기 믿단 말이야. 아, 그래. 빵이라도 좋아? 뭐야? 아이, 자기 정말 싫어서 그래? 옳지, 옳지. 자긴 날 밖으로만 놔두는 여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도 했다 하면은 살림 하나는 맷짝에 꾸려나갈 자신이 있다고. 치. 하긴 요리 솜씨가 없지만 그거야 뭐 세고 생긴 요리 강수사 아닌가? 텔레비에서도 허구한 날 삶아내고 볶아내는 걸 보여주니까
그것만 가만히 보고 앉아서도 금방 배우겠대 뭐. 이 점점 소리하군. 야 이거사, 그 요리 솜씨라는 게 배운다고 다 되는지 알아? 요 요리 솜씨 좋아하네. 우리 엄만 그 시커먼 된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칠남매를 잽 없이 다 키워놨어. 그리고 뭐 테레비 요리? 야, 우리 처지에 뭐 쇠고기 몇 그램, 당근 몇 뿌리, 후추, 실고추 해싸가면서야 요리하게 생겼어? 아이, 자기 정말 말 잘한다. 왕년에 누가 약장 산이랄까 봐. 하긴 그래, 요리 솜씨가 문제야 애정이 문제지. 애정만 있다면야 차들을 맹물에 삶아 먹어도 맛만 있을 거야. 그치? 야 이거 정말, 야 오두방정 떨지 말고 담배불이나 당장 깔아야. 아이 알았어. 그럼 나 이쁘다고 방아도 줄래? 담배 끊으면. 여사, 너 담배 끊는 거하고 방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날 잘 봐. 내 이 이마에 백수건대라고 쓰이는 거 안 보여? 응? 안 보이는데? 자긴 이제 봉고차까지 갖춘 어엿한 사장 아니야. 어, 이게 정말 약 그게 내 차니 시거리 차지. 하지만 동업인데 뭐. 네, 분명히 얘기하는데 난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몸이야. 그리고 난 열흘만 한 곳에 있어도 오장육부가 뒤집힌 놈이야. 괜히 허물키지 마. 그럼 난 어떡해?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따라다니면 유랑천리만 해야 돼? 나도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벽시계 쳐다보면서 방 깊은 줄 모르고 자기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단 말이야. 야야 시끄럽다. 자 어서 잠이나 자자. 아이 자기 그냥 갈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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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긴 자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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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자기 빨리 나와. 아. 아이고, 잘 잤어 그래? 예, 간만에 잘 잤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아, 먼저 씻으시고, 자. 안녕하세요. 아, 저. 아유, 개운해. 아따, 선님, 빨리 타셔. 아, 잘 달가. 또 잘 올게요.
글쎄 누님, 이유는 묻지 말고요. 온라인으로 꼭 좀 송금 좀 해줘요. 글쎄 알았다니까요. 2, 3일 안으로는 꼭 올라갈게요. 네, 네. 오늘 장사 한번 끝내자 그랬어. 야, 이 장봉구 우습게 보지 마라. 아직 숨쉰 노가 안 쓸었어. 진작 좀 그럴 거 이제. 저 바로 들어가실 거지라. 야, 나 한 잔만 걸치고 가자. 아따 성님 또 왜 그러죠? 아주 여간 방수 분홍씨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자네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래. 상의요? 갑시다. 아니 성님 도대체 뭔 얘기요? 참. 성님도 성님답지 않게 왜 이러셔. 아, 할 말 있으면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하셔. 나 살림 차리려한다. 예? 아니 성님 그 말 진심이셔? 아니 성님이 살림을 차리겠다고? 저기 나다 이런 개들이 다 웃겄어. 아니 참말로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요? 그래 농담 아니야. 저, 그 대신 돈 좀 대다. 사골 스빵 하나 얻을래도 보증금 엄마랑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 참. 내 평생 처음 해본 부탁이야. 아니 성님도 참 딱하여. 아 나한테 뭔 돈이 있겠어. 참. 저 이문 남은 거 미리 좀 떼준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아이 성님 나 형편 잘 알잖여. 아 봉고차 월급 넣기도 빠듯한디. 아 거기다 이문이랍시고 남는 거 모조리 이제 성님하고 이렇게 찌그려버렸고. 너 정말 이렇게 나오게야? 아이 저 너 임마 내가 네 호주머니 사정 몰라서 그런지 알아? 아 성님 아이고 치산놈. 죄송합니다 성님. 아니 자네가 죄송할 거야 하나도 없지. 아, 성님 맞아 식은 네 말이 맞아. 내가 살림을 차린단 말이야. 똥개들도 웃을 거다. 천하의 장돌뱅이 이 장봉과 말이야 살림을 차린다면. 아, 손님. 시끄러, 임마. 몰라. 혼자 짜장면 냄새 시켜 먹을까 하다가 억지로 참았어. 뭐 시켜줄까? 야끼만두? 시끄러! 겨우 생각해 냈다는 게 중국집에 음식 시키는 일이냐? 그럼 어떡해. 자기가 언제 나한테 요리할 기회라도 한번 줘봤어? 우리 둘만의 방이라도 생겨봐.
나도 못하는 요리 솜씨지만 자기 언니처럼 된장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다고. 자기 우리 사골스빵이나 다 넣어둬. 응? 야, 너 자꾸 사골스빵 사골스빵 하는데 내가 네 속내를 모를 줄 알아? 사골스빵 얻어보았자 넌 열흘도 못 살러 넘길 기집이야. 내가 그 동속을 알면서 미쳤다고야 방을 얻어주니? 이씨. 자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싫어.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야, 미쳤다고 비싼 밥 먹고 농담을 하냐야? 자기 진짜로 오리발 내미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난 자기 맘 다 알아. 야야야, 저 얼마나 좋으냐? 가는 곳마다 방방곡곡 이런 방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 한마는 내 정춘. 괜히 해보는 소리지? 야속한 방 얻을 돈 준비해놓고서 갱뜸들이나 부르는 거지? 진짜! 나 앞에서 다시 한번 방소리만 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몸만 가니 눈물이 나니. 어디 가는 거야? 정말 끝장이야. 나 지쳤다고. 이거 왜 이래? 가는 건 좋지만 말이야, 계산은 깨끗이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도 미천을 건져야 할 거 아니냐고. 동백집서 너 그냥 빼놓은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빚진 돈만큼 목이 터져라고 노래 불러줄게. 그리고 떠날 거야. 이제 됐어?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불러나보소. 아리아리 동동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불러나주소. 접니다. 민세철입니다. 왜죠? 왜 오다뇨? 분옥씨 찾으러 장터마다 헤매다녔는걸요? 어머?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예? 뭐가 이상한 겁니까?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라고요, 분옥씨? 민세철이라고요? 우린 아직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만나기만 했을 뿐. 그럼 간단하네요.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하룻밤 신세 좀 진 것 가지고 무슨 남자가 째째하게 계집꼬문을 따라다니고 그래요? 분옥씨, 이 자식은 누구야? 너요? 왜 이러십니까? 서로 아는 처지에 이거 놓고 말합시다. 뭐야? 내가 인마 널 언제 봤다고 안다는 거야? 이제 보니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야, 저 여자와 난 동업자야. 그러니까 저 여자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야. 너 주민등록 보여줘. 잠깐만, 진짜 싫다. 야, 이만하면 내 신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내 놈의 신분 밝혀봐. 억지 부리지 말고 이거 놓지 못하겠어요. 어이 싸가지 없는 놈 좀 보게. 너는 사람을 쳐도 괜찮고 난 사람을 좀 잡으면 안 된단 말이야. 뭐요? 내가 당신을 쳤다고요? 어이, 그게 치지 않고 간지럼 됐냐? 아무튼 이거 놓고 조용히 얘기합시다. 지금 조용히 얘기하기 됐어. 이놈이 백주 대낮에 남의 계집을 꼬셔. 이놈아, 네가 남의 계집 꼬시는 특권을 가졌냐? 예? 야, 이 자식. 성님, 아니 성님, 참아요. 아니 성님, 이놈아. 아니 성님 왜 그래요? 이놈. 아니 참 성. 아, 뭐 때문에 그러죠? 뭔 일 있었어? 좀 괜찮아요? 괜찮죠. 아, 뭔 일이요? 당신의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바로 자라고요. 아, 어딜 가시려고요? 결판을 내야죠.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가지 말아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아,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요. 아, 세찬 씨. 세찬 씨. 그 정도면 분옥 씨가 진빗으로 충분할 겁니다. 분명히 말하겠어. 이제부터 분옥 씨 제가 데리고 갈 겁니다. 괜히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남자 대 남자로서 결정 지은 겁니다. 아따 저걸 그냥 앉아. 가다니요? 저하고 함께 떠나는 겁니다. 어, 미쳤어요? 참, 내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압니다.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지금껏 한 말, 한 짓거리 전부 거짓이었어요. 세차 씨는 순진하게 저한테 이용만 당하고 전부 속은 거란 말이에요. 네, 압니다. 아니, 안다는 사람이 나하고 함께 가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분옥실 찾아 왜 또 왔는 줄 압니까? 분옥 씨야말로 가장 때묻지 않은 깨끗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분옥 씨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한 여자의 진심을 헤아릴 줄 모르는 남자와 함께라면 분옥 씨는 영원히 불행해질 겁니다. 난 뜨거운 가슴을 가지진 못했지만 분옥 씨의 숨겨진 가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간직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말 미쳤군요. 다방에 앉아서 공상만 한다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깨끗한 여자라고요? 도대체 사랑이 뭔지는 알고 짓거리는 거예요? 난 아직 사랑의 아픔이 뭔진 모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를 몸값을 받고 남한테 넘겨주는 그런 비열한 인간은 아닙니다.
자기 정말로 날 배반하면 안 돼. 털빛하면 배반 타령인데 너야말로 무싼 애들을 배반한 걸 생각 못하니? 하긴 남의 손톱 밑에 가시든 건 알아도 지 등대기에 등창난 건 모르는 게 인간이긴 하기만서도 말이야. 자기 날 그렇게 무시해도 돼? 무시 좋아하네.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무시하면 뭐라고. 배반은들 상처 입고 자식할 게 어디 있겠냐. 눈이 맞으면 그게 사랑이고 헤어지면 그 또한 무상인 것을. 아, 자기 정말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오는 거야. 철학. 이 여자 담배 좀 작작 피워. 자기 철학할 동안 잠깐 한 대 핀 건데 어때? 철학하고 담배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철학할 때마다 피워줘지는 거냐? 방도 못 얻어주겠다. 배반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겠다. 신물 나면 그만두겠다. 그럼 난 뭐야? 야, 너 언제부터 담배질이었냐? 배반이란 두 글자 알고부터? 뭐 배반? 두 글자? 뭐? 얘긴 다 끝났을 텐데 무슨 일입니까? 이제 성님 심부름 왔소. 아, 비약이 이 액수가 적단 말입니까? 아, 천만에요. 성님이 이걸 대가한테 고스란히 전해주라고 옵기다. 아니, 그럼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분옥씨하고 돈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성님이 그럽기다. 기왕 데려갔으면 꼭 행복하게 해주라고. 분옥 씨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바로 댁이라고. 성님한테 그런 순정이 있다는 거에 내 배꼽이 웃을 일이지만은 조금은 성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소. 잘 가시오.